윤조키. 와 힘들어. 여기가 오류동역인데 제가 여기는 처음 와봤거든요. 지금이 3시 52분인데 엄청 더워요. 지금 입추가 지난지 며칠 됐거든요. 그런데도 낮에는 여전히 더운 것 같아요. 어디 까마귀가 있나봐. 아 저기 있네. 안녕하세요. 아 저 혼자 좀 먹을래요. 저 2세트 하나랑 참이슬 후레쉬 하나 주세요. 네. 번데기. 뭔가 동네에서 만났는데 뭐야 번데기 오랜만에 먹는데? 아 그러기도 그러고 제가 회 먹은 지가 엄청 오래된 거예요. 제가 겨울에 회를 먹고 한번 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거든요. 번데기. 이 고소한 단백질의 맛. 도다리, 숭어, 숭어, 우럭, 우럭, 도미, 도미, 광어, 광어, 연어요.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앵가와. 아, 앵가와. 예, 똑같습니다. 지금 이거 밑반찬 나온 거는 다 안 먹어봤는데 회가 나왔거든요. 네, 일단은 제가 이거 생선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생선 좀 먹을게요. 먼저 할게요.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요. 간장 양념? 와 너무 짜다. 아까 이거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까먹었거든요. 대충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를 간장, 아 초장이다. 초장 찍어가지고 와 식감이 미쳤다. 엄청 탱글탱글. 이번에는 간장. 제가 초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회 먹을 때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짠.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그 회 맛을 이렇게 살려준다고 해야 되나?
한꺼번에 세 잔 정도는 먹어줘야 될 것 같아. 초장 올리고 이 고추, 그 다음에 마늘, 쌈장. 너무 맛있어. 짠. 연어는 뭐 찍어야 맛있지? 초장 찍을까? 촬영 전화 쓰고 가세요. 촬영 전화 쓰고 가세요. 유튜브 한번 보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시간 보내세요. 아까 이거 샐러드를 받아놓고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? 이 샐러드에 아몬드가 엄청 많이 뿌려져 있다. 오케이. 와, 감사합니다. 이게 2인 세트거든요?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? 일단은 멍게. 멍게. 근데 제가 원래는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회를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,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를 좋아하는지 알겠다. 진짜 맛있네. 소라는 초장이지. 내장? 내장? 웃어가면 답을 안 해. 뭔데요? 그래서 얘 답을 안 해. 너무 스트레스해요. 행복합니다. 기획 하루에 차별하고 얘랑 이걸 윤조키 엔가와? 제가 회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엥가와 부분이 확실히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한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들어올 때 생선이랑 눈 마주쳤거든요? 좀 미안했어요. 저는 조명이나 화질이나 이런 게 다 보였으니까 제가 소주를 한 10년 정도 먹어봤는데 10년? 10년 더 먹었겠지. 근데 진짜 확실히 술이 잘 들어간다 딱 그런 신호가 있는 날이 있는 것 같아. 조심해야겠어. 제가 또 얼마 전에 술을 화려하게 먹고 호적살이 쓴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자중하고 있거든요. 오늘 우리가 오, 이제 슬슬 치기가 몰려오는 느낌? 안녕하세요. 네. 유튜브를 잘 보는데 네. 먹기 먹방에 한번 저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아, 네. 나 카메라 찍을 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. 아, 제가 해드릴까요? 저거 네. 사진 한번 좀 먹. 네. 어떻게? 유튜브를 내가 먹방을 잘 봐갖고 하는데 카메라 여기. 아, 알겠다. 귀여워. 잠깐만, 제가 일어날게요. 아, 네. 이렇게 같이 이쁘게 찍을. 아, 네. 아, 네. 이렇게 같이.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어, 나 좀 찍어줘봐. 촬영 전화 쓰고 가세요. 유튜브 한번 보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몇 번 안 봤는데 촬영을 갔나? 그 유튜브 먹는 걸 나 좋아해요. 가면은 이렇게 나가 딱 가잖아요. 네. 가면은 먹는 유튜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아. 이걸 좋아해요. 아.
제가 열을 차거든요. 아. 한번 왕창 한번 해도. 아,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? 그러면 어느 정도? 한 2인분 정도 먹어요. 2인분 나도 먹는데? 네. 저도 많이 못 먹어요. 근데 유튜브에 이거 나올까요? 아, 이게 많이 먹는 분들도 계시고, 저처럼 그냥 적당히 먹는 분들도 계시고. 먹으면서 이제 기분 좋게. 먹는 거 딱 돌리면은 듣지 않더라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쁘시네요. 아, 네. 여기 보는 거, 보는 거 보다 이쁘시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꾸 사진 찍을 때 제 허리를 감싸가지고는 이거 제가 지금 아껴 먹고 있는 전복, 전복에다가 한 잔. 짠. 안녕하세요. 아, 네. 한 잔 따라드릴게요.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. 아, 촬영 중인데 한 잔 따라주세요. 아, 네. 따라주러 갈게요. 아, 맛있게. 그리고 저 촬영 감사하고. 그리고 저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맛있게 드세요. 짠.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막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막 이렇게 활달한 편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소심하고 아이인데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막 다가와가지고 말 걸어주시면은 물론 감사하기는 하지만 엄청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살짝 부담스러워요. 너무 쑥스러우시네. 이거 회를 먹고 아직도 매운탕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.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게 이게 도미가 맞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이게 제일 쫄깃하네.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회 먹으니까는 황홀하다? 사치 부리고 있는 느낌? 역시 남이 만들어준 샐러드는 최고야. 내가 만들어 먹으려면 진짜 귀찮거든요. 이거 너무 맛있어. 마지막에 너무 맛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.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제가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이제 오지 마세요. 아니, 촬영은 하는 게 아니네. 앞에서 하고. 아니, 아니, 아니. 제가 그렇게 오고 싶어 하네요. 아니, 아니. 죄송합니다. 아, 나 미쳐버렸는데. 그러면 끝나고라도 잠깐만. 아, 아니, 아니요. 이 형이 그러니까 내가 이 똑같이. 야. 아이, 피엘 저희가 그만해요. 뭐 하는 거예요? 저 촬영하는데. 죄송합니다. 머리 안 들어요. 진짜 내가. 지금 제가 계속 안 들리는 척 하고 있는데, 아,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있거든요. 와, 매운데 맛있어. 마늘을 몇 개 하는 거야? 마늘 4개 넣었더니 너무 매운 거야. 와, 와, 두 분이서 와서 드시면은 엄청 배가 부을 것 같아요. 아직도 매운탕이 남았다니 사실. 참외씨 하나 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해산물 중에서는 전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전복이 식감이 진짜 미쳤다.
이거는 소랑. 오스타. 세상에 그쪽이 고민이었거든요?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확산이 생긴 것 같아요. 아, 동대배 죄송해요. 이해가 갔지만? 내 성격상 제일 신기해서 생각 안 했어. 그래서 돌아봤는데 난 일정으로 할 거야. 근데 너 괜히 우리랑 친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거냐? 네, 유족이 좀 사랑해 주세요. 그럼 그게 아니다. 네, 무시가 정답인 것 같아요. 너무 화만 내봤자 남은 화가 날 뿐이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정답이다. 취하려면 곱게 취할 것이지. 근데 그 와중에 샐러드 너무 맛있다. 진짜로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찍고 계시잖아. 미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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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요. 아, 어묵탕이랑 파전이랑 세트 시켰거든요. 지금 2차로 왔는데 1차에서 진짜 너무 짜증나가지고 대낮에 왜 그러는지 몰라. 오후 4시인가 5시였거든요? 대낮에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? 엄청나다. 오징어 한 마리가 다 들어간 오징어 파전. 네,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. 파전 진짜 맛있다. 새우가. 나만 혼자 막 버럭토 화내도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. 즐기는 기분을 보다가 쨍. 짠. 여기 선양 짠.
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껄라예요. 껄라. 더 껄라게 되기 전에.